파블스톰의 니드보스피드 하퍼슈트 실황 중계 레이서편 미션비치의 트윈터보입니다. 듀얼이고요. 말 그대로 트윈터보를 가진 차량들로 게임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벤틀리 아니면 MP4네요. 벤틀리는 많이 타봤으니까 이번에는 MP4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색, 이쁜 오렌지색. 네, 2등 해도 상금은 주니까 보너스 게임이고요. 내가 MP4니까 저 친구는 벤틀리겠죠? 맵을 보면은 고속도로인 것 같은데 역시 이번에도 역주행을 기본 베이스로 한번 적절한 주행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검은색 벤틀리? 일단 역주행이 기본이고요. 어우, 드리프트 굉장히 잘 들어가는데, 드리프트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잘 들어가는데 유지하는 게 잘 안 되네요. 정말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쭉. 아이쿠, 이런. 지름길 타고요. 저 친구는 안 타죠? 안, 아이쿠, 그렇지, 좋아. 내가 이 팀에 간다. 근데 겁나 쫓아오네요. 저 친구도 최대 속도가 나쁜 편은 아니었죠?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스펙이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통 슈퍼카라 이거지. 비키시고 드리프트가 되게 쉽게 들어가는데 유지가 잘 안 돼요. 그 자꾸 풀릴, 되게 가볍습니다. 느낌이, 주작감이 굉장히 가벼운 차예요. 일단은 잘 도망치면서, 이번엔 어디야? 우회전 있네요. 다시 한번 좌회전으로 고속도로로 들어옵니다. 역주행 잘해야 되는데, 으차! 네, 벤틀리 또 실수했네요. 비틀비틀 됩니다. 나야 좋지. 왜 이렇게 고속도로가 격렬하게 생겼냐. 고속도로에 90도 코너가 있어요. 말도 안 돼. 최대 속도가 얼만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니트로를 꽉 채우진 않아갖고 문제가 좀 있네요. 야, 저도 8킬로나 달려야 돼? 잘 쫓아오고는 있습니다. 잘 쫓아오고는 있고, 그냥 저를 이기엔 역부족이 아닐지. 웬만한 사고가 레이스 후반부에 일어나지 않는 한 1등 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나 레이서편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밸런스가 말이죠. 레이싱 게임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드라이버의 성능, 드라이버의 실력 문제도 있고 자동차의 성능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에서 컴퓨터하고 달릴 때는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편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적이 너무 빠르거나 해갖고 심장, 가슴 터지는 배틀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점에 비해서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들은 어느 정도 부스터 같은 것도 주고 아이템 같은 걸로 밸런스도 맞추면서 어느 정도 팽팽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니까. 그런 점에선 아케이드 레이싱 쪽이 좀 더 레이싱 게임으로서의 재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레이싱 게임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 게임보다는 레이싱 게임을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동차에 대한 좀 애정도 쌓고 조금 지식도 쌓고 등등 그러면서 이제 슬슬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으로 넘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초. 1초 늦었어요. 근데 그 어떤 분들 말씀에는 1초가 아니고 0.3초 늦었구나. 근데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으로 레이싱 게임에 입문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플스3 나오고 그란투리스모 5 출시했을 때 그란투리스모 5로 입문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하죠. 게임이 너무 어렵다.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네,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일 뿐이지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 보면 그거를 몸으로 발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가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